자주차의 인공지능을 똑똑하게 하려면 변수를 잘 설정해야 합니다. 변수를 설정하려면 자주차의 운동을 수학적으로 잘 표현해야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고등학교 수학교사 김미주입니다. 이번 강에서는 수학적 사고를 이용하여 자주차 운동을 효율적이고 정교하게 표현할 수 있음을 알아보겠습니다. 수학자와 프로그래머의 공통점 중 하나는 간결함을 중시한다는 것입니다. 수학에서는 문제를 해결하거나 정리를 증명할 때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간결한 몇 줄로 내용을 설명하는 것을 세련된 것으로 봅니다. 코딩에서도 괄호 하나 닫혀있지 않은 것으로 오류가 발생하기도 하죠. 그런데 오류를 수정할 때 같은 내용을 복사하고 붙여넣는 것은 시간 낭비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코딩도 보다 간결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변수, 조건문, 함수 등을 활용하여 보다 간결한 코드를 작성하게 됩니다. 또한 수학적 사실을 활용하여 자주차의 운동을 좀 더 정교하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음 식과 문장을 비교해 봅시다. 1차 방정식 x 더하기 3은 5를 풀어라 와 어떤 수가 있는데 그 수에 3을 더하면 5가 된다. 어떤 수는 얼마인가? 자, 어떤 것이 더 이해하기 쉬우신가요? 여러분은 어느 정도 수학에서의 변수 사용에 익숙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첫 번째 식이 더 효율적이라는 것에 공감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변수라는 개념을 잘 모르는 초등학생에게는 물론 두 번째 문장이 더 쉬울 수 있겠죠. 여러분에게 첫 번째 식이 더 이해하기 좋게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변수의 사용은 문제의 표현이나 풀이를 간결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겠죠. 수학에서의 변수는 지금 살펴본 예와 같이 방정식에서의 미지수, 도형이나 일반화된 법칙을 나타내는 문자, 함수에서 변하는 대상, 어떤 집합에 속하는 임의의 원소 등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이것들은 결국 무언가를 대신하는 자리지기의 개념으로 통합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래밍에서의 변수도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변수는 무언가를 안전하게 보관했다가 필요할 때 쉽게 다시 활용할 수 있는 보관함, 무언가를 담거나 옮길 수 있는 양동이, 여기에 정보를 써놓으세요 라고 적힌 포스트잇 등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즉, 변수는 데이터가 저장되는 컴퓨터의 특정 위치를 가리키는 명명된 지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예를 같이 생각해 볼까요? 파이썬으로 두 변의 길이가 주어진 직각 삼각형에서 나머지 한 변의 길이를 구하기 위한 코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이때 어떤 변수를 선언해야 할까요? 일단 직각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를 표현해야 하기 때문에 세 변의 길이를 x, y, z와 같이 놓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주어진 두 변의 길이가 빗변, 밑변, 높이 중 어떤 것인지를 모르죠? 따라서 빗변, 밑변, 높이를 좀 변수로 구분한 후에 빗변, 밑변, 높이를 변수로 포함하는 함수를 정의하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나머지 한 변을 변수 x로 지정한 후 빗변, 밑변, 높이 중 어떤 두 변이 주어져 있는지에 따라서 x를 찾는 식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주차 맥락에서 생각해 볼까요? 자주차에서 그리드 데이터를 다룰 때 다음과 같이 각 격자점을 변수로 선언하는 것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변수를 사용하면 전체 창에서 자주차의 상대적인 위치를 표현하기에 효율적입니다. 자주차의 위치를 일일이 수치화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의 그리드의 크기에 대비하여 위치를 표현하기 때문에 추후 창의 크기를 다르게 지정하더라도 지금 사용한 코드를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실행됩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을 작성하다 보면 상황에 따라 실행하는 문장이 달라지도록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에서 예로 살펴보았던 직각 삼각형의 문제에서도
주어진 두 변 중 빗변이 있는가에 따라 문제 해결의 방법 자체가 달랐었죠. 수학에서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부등식 문제를 풀 때에도 절대값 기호 안의 시계 범위가 0 이상인지 미만인지로 변수의 범위를 나누어 풀이하는 것과 같이 생각할 수도 있고요. 수학 문제에서도 조건에 따라 문제 풀이 방법이 달라지듯이 프로그램에서도 조건에 따라 실행하는 문장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조건문을 적절히 활용하면 조건에 따른 문장의 실행 여부를 제어할 수 있게 됩니다. 제어 구조는 기본 선택하기, 3인 경우 또는 거짓인 경우 선택하기, 거짓인 경우 다른 조건을 검사하여 선택하기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기본 선택하기의 경우 if를 사용하여 if 문 내의 조건이 true이면 문장 또는 블록을 실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건너뛰게 됩니다. 조건 시계 값이 거짓인 경우에도 실행할 문장 또는 블록이 있는 경우 if else 문을 사용합니다. 거짓인 경우에 다른 조건을 또 다시 검사하여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에 따라 다른 문장이나 블록을 실행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elif라는 명령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직각삼각형 문제의 예에서 구해야 하는 나머지 한 변이 높이인 경우, 밑변인 경우, 빗변인 경우로 경우를 나누어 다음과 같이 조건문을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밑변과 높이를 구하는 방법은 같지만 답을 출력할 때 내가 구한 것이 밑변인지 아니면 높이인지를 알려주고자 한다면 밑변과 높이를 구하는 과정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써줄 수 있습니다. 혹시 함수에 세 변의 길이를 모두 알고 입력한 경우에는 You know the answer 라는 문장을 출력해 줄 수도 있겠죠. 자, 이제 함수에 대하여 살펴봅시다. 사과 하나의 가격이 1200원일 때 사과 두 개의 가격은 2400원, 사과 네 개의 가격은 4800원이 되죠. 이것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표현하자면 사과 하나의 가격이 1200원일 때 사과 X개의 가격을 Y라고 해서 Y는 1200X라는 관계식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수학에서 함수의 기초 개념입니다. 수학에서의 함수는 공집합이 아닌 두 집합 X, Y에 대해서 집합 X의 각 원소를 집합 Y의 원소에 오직 하나씩 대응하는 대응 관계를 의미합니다. 움직이는 물체의 시간에 따른 이동거리, 물건의 가격과 판매량의 관계와 같이 여러 가지 변화 현상을 포함한 다양한 대응 관계는 함수를 통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함수는 수치적으로 다룰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래프를 통한 시각적 표현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면 대상 간의 관계를 파악하거나 대상의 변화를 예측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파이썬에서도 수학에서와 같이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코드가 반복적으로 등장한다면 이를 한 대 묶어서 이름을 붙인 후 필요한 곳에서 이 이름으로 기능을 불러오는 것이 바로 함수의 기본적인 역할입니다. 즉, 함수는 프로그램의 일부를 모듈로 분리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수학에서의 함수와 같이 여러 매개변수를 이용하여 함수의 규칙을 정의할 수 있고 이를 활용하면 코드를 더 읽기 쉽게 그리고 수정하기 쉽게 해줍니다. 파이썬의 함수에는 내장 함수와 사용자 정의 함수가 있습니다. 사용자 정의 함수는 매개변수를 사용하지 않고 함수 결과를 반환하지 않는 기본 형태, 매개변수를 포함하되 함수 결과를 반환하지 않는 형태, 리턴문에 의하여 함수 결과를 반환하는 형태 등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함수를 정의한 후에는 함수 이름과 괄호 내의 인수를 작성하여 함수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이제 수학 지식을 활용하여 자주차의 운동을 좀 더 정교하게 나타낼 수 있는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자주차의 바퀴는 도로의 수직인 방향으로 움직이죠. 그런데 자주차에 장착된 카메라와 도로가 이루는 각은 수직이 아닙니다. 그러면 카메라로부터 제공받은 좌표를 연결하여 얻은 도로의 모양과 실제 자주차가 움직이는 도로의 모양은 서로 다르겠죠. 따라서 카메라로부터 제공받은 좌표를 자주차의 실제 상황에 맞게 변환하면 자주차가 보다 정확하게 도로의 모양을 인식하여 움직이도록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실제 도로 환경에서 달리는 자동차가 인식한 도로의 모양이
그림 1과 같을 때 이를 그림 2와 같이 변환하는 것입니다. 그림 3과 같이 카메라의 초점이 향하는 방향의 반직선과 지면이 이루는 각을 세타라 해봅시다. 자주차의 카메라에서 제공받는 좌표는 카메라의 초점이 향하는 반직선의 수직인 평면 UV 위의 점입니다. 사고의 편의를 위하여 평면 UV 위의 높이를 1로 고정하고 카메라로부터 받은 점의 좌표를 U,V,1이라 합시다. 이를 지면 위의 점 X, Y, Z로 변환하려고 합니다. 이때 계산 과정을 좀 더 쉽게 생각하려면 지면 위의 점 X, Y, Z를 UV 평면 위의 점 U, V, 1로 변환하는 과정을 생각한 후에 이를 거꾸로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거꾸로 변환하는 과정을 적용하는 것을 역변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행렬의 곱을 이용한다면 계산이 더 용이하고 파이썬의 연산으로 코딩하기 쉬워집니다. 여기서 잠시 행렬이 무엇인지 살펴볼까요? 몇 개의 수 또는 문자를 다음과 같이 직사각형 모양으로 배열하여 괄호로 묶은 것을 행렬이라고 하고 행렬을 이루는 각각의 수 또는 문자를 그 행렬의 성분이라고 합니다. 수를 이렇게 묶어서 행렬로 나타내면 대량의 데이터의 계산이 편해집니다. 행렬에서 성분의 가로줄을 행이라고 하고 2에서부터 순서대로 제1행, 제2행, 제3행이라고 하고요. 성분의 세로줄을 열이라고 하면서 왼쪽에서부터 순서대로 제1열, 제2열, 제3열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M개의 행과 N개의 열로 이루어진 행렬을 M 곱하기 N 행렬이라고 부르고 여기 예에서의 행렬은 그러면 2 곱하기 3 행렬이 되겠죠. 행렬에서 제 I행과 제 J열이 만나는 위치에 있는 성분을 그 행렬의 IJ 성분이라고 하고 기호 AIJ로 나타냅니다. 일반적으로 M 곱하기 L 행렬 A와 L 곱하기 N 행렬 B가 있을 때 행렬 A의 제 I행과 행렬 B의 제 J열의 성분을 차례로 하나씩 곱하여 더한 것을 IJ 성분으로 하는 행렬을 만든 것을 두 행렬 AB의 곱이라고 하고 이것을 기호 AB로 나타냅니다. 이때 AB는 M 곱하기 N 행렬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의 예로 돌아와서요. UV 평면 위의 점과 지면 위의 점을 각각 3 곱하기 1, 4 곱하기 1 행렬로 나타낸 것. 그것을 UV1로 하고 그리고 4 곱하기 1 행렬을 XYZ1이라고 쓴 다음에 관계식을 살펴본다면 UV1은 KTR이라는 행렬과 XYZ1이라는 것을 곱한 것과 같아지게 됩니다. KTR이 무엇인지 뒤에서 잠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갑자기 XYZ에 1이라는 것이 들어왔죠? 행렬의 곱이 잘 정의되도록 하기 위하여 지면 위의 점에 1이라는 성분을 추가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행렬 KTR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R은 회전변환입니다. 근데 잠시 회전변환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회전변환이란 좌표 평면 위에서 임의의 점을 원점을 중심으로 각의 크기 세타만큼 회전한 점으로 옮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림과 같이 점 P, X, Y가 원점 O를 중심으로 각의 크기 세타만큼 회전한 점을 P, X', Y'이라 합시다. 또 두 점 Q, X, 0, R, 0, Y가 원점 O를 중심으로 각의 크기 세타만큼 회전한 점을 각각 Q', R'이라고 하면 Q'은 X 코사인 세타, X 사인 세타 R'은 Y 코사인에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 Y 사인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 즉 이것을 우리 각 변환하는 것을 이용해서 바꾸면 R'이 마이너스 Y 사인 세타, Y 코사인 세타가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직사각형 OQ'P'R'에서 선분 OP'의 중점과 성분 Q'R'의 중점은 일치하게 되죠. 이것을 이용해서 X'Y'을 구해본다면 X'은 X 코사인 세타 빼기 Y 사인 세타 그리고 Y'은 X 사인 세타 더하기 Y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래서 원점을 중심으로 각의 크기 세타만큼 회전하는 회전 변환을 이제 행렬의 곱으로 나타낸다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지면 위에 X축, Y축, Z축의 교점을 OW라고 해봅시다.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는 행렬 R은 그러면 점 Y,Z를 OW를 중심으로 세타만큼 회전 변환하게 됩니다. 이제 다음과 같은 행렬 T를 곱하면 회전 변환된 Z의 좌표를 마이너스 사인 세타분의 H만큼 평행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점의 위치가 카메라 초점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은 행렬 K를 곱해서 좌표의 크기를 조절함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이미지 크기의 도로의 좌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행렬 K에서 F는 카메라의 초점 거리, S는 픽셀의 기울어진 개수, KU 곱하기 KV는 픽셀 화상비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픽셀의 기울어진 개수가 뭔지 살펴볼까요? 각 픽셀에서 FI가 Y축 방향의 초점 거리, 알파가 Y축과 픽셀 세로변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일 때 픽셀의 기울어진 개수 S는 FI와 탄젠트 알파를 곱한 값으로 얻어집니다. 이렇게 UV 평면 위의 점 UV1과 지면 위의 점 XYZ1 사이의 관계를 얻으면 UV를 XY를 이용하여 나타낼 수 있고 이를 다시 거꾸로 표현하여 UV가 주어져 있을 때의 XY의 값들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직 방향으로 내려다본 도로의 모양을 얻어서 자주차의 움직임을 더욱 정교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변수, 조건문, 함수, 수학적 지식 등을 활용하면 코드를 좀 더 간결하게 표현하고 자주차의 움직임이 정교해질 수 있음을 아시겠죠? 자, 자신이 작성한 코드를 다시 읽어보고 변수, 조건문, 함수, 수학적 지식 등을 활용하여 더 간결하고 정교하게 자주차의 운동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생각해 봅시다. 코딩 언어를 열심히 배운다고 해서 자주차의 인공지능을 똑똑하게 할 수 없습니다. 자주차의 운동을 수학적으로 꼼꼼하게 따져볼 줄 알아야겠습니다.